적에게 점령당한 진지를 되찾기 위해 나선 한미 연합군. 미스트라이크 여단의 장갑차가 길을 열고 육군의 감시정찰용 드론이 적진으로 날아가 동태를 살핍니다. 진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자 한미연합군의 장갑차가 일제히 돌진합니다. 육군 아미타이거 부대와 미스트라이크 여단의 연합훈련 모습입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아미타이거는 인공지능과 드론봇 등 미래형 전투체계를 시험하는 육군의 시범부대입니다. 미래 육군은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가서 정찰을 하거나 사람이 물자를 나른 대신 이렇게 드론 같은 무인체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미스트라이크 여단은 기갑 전투 여단을 대체해 지난해 11월 순환 배치된 부대로 특히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기동성이 뛰어나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군 첨단 부대와 미군의 새 전력이 처음으로 실기동 훈련을 함께하며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적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적을 식별하고 정확한 위치에 타격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모든 전투 여단을 아미타이거 부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